그렇죠. 이게 스쿼시가 뒤에서 보는 거랑 막상 두 사람이 들어가서 같은 스텝과 호흡을 맞추면서 치면 스피드가 달라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뒤에서는 이제 저공왜못 받아? 이런 공은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공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.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두 사람 스피드가 비슷하면 둘다그 똑같은 스피드처럼 보이는데, 한 사람이 좀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비교가 되죠. 움직임이. 듀얼 버스트. 아,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치시네? 잊어버리셨나? 이만큼 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경기네요. 예. 아무래도 약간 조금 새내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된 그런 챌린저들 같은데, 아무래도 조금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서브에서 많이 경기가 많이 갈리던데, 여기도 약간 서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정신 차려라. 많이 중요하죠, 서브가. 예. 3-5. 서브를 통해서 나중에 뽑죠. 서브권을 가져가면은 연속 득점을 계속하고 있어요. 서로. 아, 보스트. 예리한 보스트. 되게 잘 들어갔죠. 챌린저라고 믿기지 않는 정말 좋은 보스트가 들어갔네요. 자, 크로스 잘 들어갔죠. 약간 처음엔 긴장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긴장이 약간 풀리면서 자기 실력을 좀 찾아서 치는 것 같아요. 아, 볼을 잡아놓고 치는 구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. 예, 7-5. 안에 있어, 안에. 너무 많이 들어갔죠. 조금 점수를 내보려고 욕심부리다가 서브 폴트를 했어. 스트레이트였습니다. 아, 여자 챌린저에서 이렇게 나오기엔 힘든데. 그 사이에 남서진 선수가 1세트 승. 아, 원래 룰은 기본 룰이 있어요. 이분 얘기 안 하시는데 오늘은 뭐 하시든지, 근데 원래 룰에 있었어요.
보스트와 스트레이트를 적절히 사용하여서 지금 게임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. 남서진 선수. 3대 2 남서진 선수가 3점으로 리드를 하고 있네요. 아, 이번은 긴 랠리였습니다. 아주 긴 랠리였어요. 보스트가 아주 좋아요. 큰 점수 차로 남서진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남서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것 같군요. 남서진 선수의 2대 0 승으로 게임 끝났습니다.